저희가 그 발표를 준비하거나 뭔가 큰 일을 준비할 때 약간의 불안 같은 것들은 일의 퍼포먼스를 올리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이런 일반적인 불안이랑 정신과에서 말하는 병적인 불안이랑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그 병적인 불안은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는 거죠. 우리 정신과의 기본은 뭐냐면 자신의 능력을 사회 직업적 기능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병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잘하던 사람이 너무 불안해져가지고 자기의 뭐 수학을 만약에 90점 맞았던 사람이 갑자기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50점을 맞았다. 이건 병이라고 보는 거죠. 어떤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 그게 지속된다면 불안 장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경험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제한이 별로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정상적인 불안이라고 하고 오히려 자기의 능력을 더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그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가 있어서 정신과에서는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교수님?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하죠. 무슨 병이든 DSM에 나와 있는 진단 지진에 보면 사회 직업적 기능에 저하가 두드러질 때 그럴 때 병이라고 진단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잘하던 사람이 못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다면 뭐 일이든 집에서 대인관계든 지속적으로 그 증상이 계속되면 병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불안하거나 이제 우울할 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질 때 그런 감정들이 더 많이 심해졌던 것 같거든요. 생각이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는 생각이 훨씬 많을 때 이런 감정들이 좀 유발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 그냥 누가 돌아가신 생각이 나서 슬픈 건데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 옛날에 그 따뜻한 기억이 생각나고 그 따뜻한 기억은 앞으로는 없을 것 같고 그 사람과 같이 걸었던 길뭐그 사람과 같이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색깔이 다 채색이 다 없어져서 뭔가 그 흑백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고 나 앞으로도 이런 걸 못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꼬리를 무는 걸 우리 반추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과도한 걱정이 되는 순간엔 편도라고 하는 뇌가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게 지속되면 뇌에도 독성이 생기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그 뇌의 독성 물질이 증가돼서 그 감정을 조절하는 그 감정을 유발하고 조절하는 부위를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우울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그 과도한 걱정을 그래서 치료를 좀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런 생각이 계속 나고 눈물이 나고 계속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편도에서 똑같은 반응을 유발해요. 그래서 그런 게 지속되면 빨리 이제 치료를 받아서 편도의 그 과활성화된 면을 감소시켜 줄수 있어야 되죠. 그 반추가 또 계속되면 아까 같은 똑같은 반응이 나기 때문에 반추와 걱정, 과도한 걱정을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그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해요. 약일 수도 있지만 약이 그걸 무조건 다 감소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아, 네. 앞서서 그 반추랑 이 과도한 걱정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거 모든 분들이 듣고 계신 분들이 다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런 게좀 있었고 근데 이게 다들 좀 나도 빠져나오고 싶다, 안 좋다 이런 거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빠져나오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할까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도 있죠. 사실 알고 보면 타고나길 긍정적으로 타고난 사람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을 더 기억을 잘해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인간이 이제 수렵과 채집을 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만년전 이전에는 인간도 수렵과 채집을 기본으로 하고 이 지방 저 지방 떠돌아다니던 게 호모사피엔스인데 이제 2, 30명이 어울려가지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같이 생계랑 양육 이런 걸다 책임을 졌어요. 근데 이제 리더들이 제일 중요한 게 추우면 또 따뜻한 지방으로 가야 되고 너무 더우면 또 시원한 데로 가야 되니까 그 가는 길목 길목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기억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호랑이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무서운 막그 동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었다든지 이런 뭔가 낙인한테 해가 미칠 수 있는 거를 잘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지 생존을 하는 데 도움이 된 거죠. 제일 오래 살았던 할머니들이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다, 이쪽으로 가면 저주받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 부정적인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놨었던 그 인간의 습성이 있어요.
그 뇌에 아직도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생존하면서 부정적으로 겪었던 뭔가에 대해서는 빨리 기억하고 어떻게든 그거를 기억을 해내야 생존율이 더 높아졌던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그래서 부정적인 걸 기억을 더 잘한다 그래서 부정 편향, 네가티브 바이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힘들었던 건더잘 기억을 하고, 긍정적인 경험은 기억을 잘 못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게 많은 거죠. 오늘 당근 얻지 못하면 내일 구하면 되지만, 당장 채찍을 피하지 못하면 내일이 없으니까, 잘못하면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걸더 먼저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제 살아남은 자들의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똑똑한 척을 이렇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 살아 생존한 사람들은 그런 그 학습된 그런 행동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회를 이루고 살고, 사실은 부정적인 것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들이 많은데, 부정적인 거를 80%에 그 얽매여서 살다 보면 인생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 호랑이가 에브리웨어에 있는, 여기저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살기가 더 힘들어진 건 사실이지. 그런데 거기다 부정적인 것만 다 경험을 하고 사니까 현대 사회는 그래서 정신질환에 취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뭐그 사실은 그 부정편향을 이제 줄여두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인지치료가 그 도움이 되는 건데, 사실은 잠깐만 생각하고 말면 되는 거죠. 아까 반추나 우리가 그 걱정, 과도한 걱정. 걱정이라는 게한 쉽게 말해서 한 10초 정도만 걱정하고, 그 다음에 정신 딱 차리고, 긍정적인 게더 많을 거라는 걸잘 알게 되고, 선생님도 살다 보면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볼 때 웃었던 적이 더 많아요? 울었던 적이 많아요? 지금까지는 힘들었던 게더 많았던 것 같은데, 졸국하면 더 웃는 날이 많지 아니, 않을까? 오늘 하루만. 아니, 지금도 부정편향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내가 옆에서 보고는 계속 웃고 있던데, 오늘 하루면 종일. 오늘 하루요. 네. 오늘 하루는 웃었던 게더 많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까도 우리가 그냥 인상으로, 임프레션으로는 오늘 좀 힘들었던 것 같아, 하루 종일. 근데 알고 보면은 사실 웃고 있었던 적이 더 많거든요. 자기 행동을 보면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보려면 우리가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거, 순간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기 문제, 물론 이제 지금 이것도 긴장되고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재밌게 하면 또 재밌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순간들을 순간순간을 기억하는 게 부정적인 거한번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되면, 그렇죠. 선생님은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지만 웃었던 적이 많아요? 슬펐던 적이 더 많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웃었던 적이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살고 보면 그렇게 위험한 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사 해석을 오늘 하루 종일 지나고 나서, 아, 오늘도 힘들었다, 아이고 토닥토닥, 이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하루하루 지금 이렇게 있는 이것도 즐겁게 그냥 웃어가면서 하는 그런 순간으로 생각하면, 그게 바로 마음 챙김이고 마인드풀니스예요. 보면은 그런 게더 많다는 걸 보는 거죠. 순간순간을 보세요. 지금도 긴장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좋게 보는 거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반추는 혹시 일상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요인들은 없나요? 그렇죠. 도움이 되는 것도 있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위험, 아까 네가티브 바이어스에서 얘기했지만 그 부정편향에서 반추를 하게 되면은 사실 자기가 잘못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차릴 수 있고, 또 반성하는 그런 게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개는 반추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꼬리를 물어가지고 세상에 의미 없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반추가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그 되돌아보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그건 반추가 아니에요. 그거는 생산적인 거고, 그렇지만은 계속 꼬리를 물어가지고 잠도 방해하고, 지금 현재 이거 하고 있는 일에도 자꾸 그 생각이 나. 그런 건 방해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돌아보기 식으로 반추를 좀 성공적으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좀 나아질 수 있고요.